아니 근데 그렇게 해야 좀 늘지. 방학이니까 방학 때 이렇게 해야지. 내신 그 뭐지 방학 아닐 때 이렇게 안 해. 아씨, 이씨, 지금 방학같이 놀고 있잖아.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그래,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너네 이제 방학 시작하면 와서 모의고사 하나씩 좀 풀어보자. 알았니? 책 샀냐, 얘들아? 책안 샀어? 안 샀어? 지난번에 내가 뭐 사라고 그랬어? 탑클래스 이책 진짜 좋아. 탑클래스 3개년 고이 거. 고이 걸로 사오세요. 알았지? 탑클래스 3개년 고이 걸로. 오케이. 커피씨 이거 알았지? 이거 사와서 다음에 그 완전 다음 시간 아니지만 우리 이제 방학 때는 와서 모의고사 하나씩 풀게. 아니면 집에서 그냥 풀어오든가. 알았지? 근데 지금 약간 좀 느낌이 폐잔병 느낌이거든? 아 진짜로 지금 완전 폐잔병 느낌이거든? 수일 둘다 와서 어? 수일 둘다 와서 그러면 좋지. 그러면 우리야 너무 좋지. 너네 실력을 향상 좀 시키자고 우리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어제 주영이 아니야? 니네 혹시 니네 학교 선배인데 주영이? 주영이 몰라? 차주영? 차주영 몰라? 몰라? 전혀 못 들어가냐? 차예지? 차주요? 얘한테 연락이 왔는데, 차주형이 요번 고3이야. 요번 고3 중에 서울대 가는 두명 있거든? 난 걔보다 얘한테 문자 받고 더 좋았어. 문자 받았는데, 이 새끼가 공부를 진짜 못했단 말이야. 공부를 정말, 공부를 너무 못해갖고, 내가 그 중3 때 내가 애들한테, 걔한테 그런 얘기 잘안 하는데, 불러서, 야, 우리 특성화 한번 생각해보자. 너는 취업해야겠다, 안 되겠다. 그랬더니 걔가, 자기 특성화 생각하고 있었대. 그래서 서울 공고로 갔어. 니네도 알다시피 서울 공고 가도 나중에 취업하려면 뭐가 필요해? 국영수 점수가 좀 좋아야 되잖아. 자격증도 많아야 되고. 근데 다른 거는 다른 과목은 다 막 7등급, 8등급인데 영어만 1등 나왔어. 영어만 계속. 뭐 대학을 갔다? 그래서 어제 그 케이크랑 사서 갖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목포대를 갔는데 거기에 해양 경찰이 되고 싶어 갖고 그쪽으로 갔어. 근데 그 학교는 원래 일반고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데 특성화고한테는 영어 과목 하나만 보나 봐. 그 갔어.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와, 진짜 마음이 왜 이렇게 뿌듯하니? 그치? 우리 좀만 노력합시다. 알았지? 우리도 할수 있어. 걔는 진짜 아예 공부에 아예 포기한 사람이라니까? 아예 공부에 아예 뜻이 없는 새끼야. 그치? 근데 우리는 좀 뜻이 있잖아. 또 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 서울대 그두명 가는 걔는보다 더 예쁘더라고. 어제 그 얘기 들었는데. 찾아왔더라고. 화이팅! 잘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종현 씨. 영어만이 너의 살길이다. 오케이? 어? 맞지, 그지? 화이팅. 잘할 수 있으니까. 야, 이 책은 사서 우리 이제 너네 방 언제? 너네는? 28일. 너네는? 금요일날. 너네는? 다음 넌또 다음 주 수요일이야? 우리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일요일부터는 좀 풀자. 단어도 좋고 뭐다 좋은데 좀 모의고사 좀 풀게. 알았지? 그리고 이제 2학년 때는 너네 그거 있잖아. 니네 학교 이제 너네 때는 그거 있니, 없니? 그게 뭐지? 2학년 때 아마 3월 모의고사랑 6월 모의고사 아마 학교에서 잘볼 거야. 이거 보고 나서 학교장 추천 결정하지, 그지? 니 그러잖아. 학교장 추천. 모의고사로 보잖아. 아니야? 어? 아니야. 뭔 소리야. 애들이 하도 내신 성적 잘 받은 애들이 수능 최저에서 수능 최저 못 맞춰갖고 학교를 못 가는 거야.
그래서 거의 대부분 모의고사를 본다고. 이번에 저기 영락고등학교에 서울대 가는 있지. 걔도 마찬가지야. 걔도 학교장 추천을 갔거든.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3월하고 6월 모의고사 잘 봐야 돼. 그래야 뭐 학교장 추천이든 뭐든 갈거 아니야. 그렇지 않냐? 뭐 학교장 추천 안 받을 거야? 아, 다른 과목도 잘해야지. 말이 된다고 하면은 씨발 이 세상에 말이 되는 게 어딨냐? 어, 뭐라고? 아니 무슨 학교장 추천이 서울대만 해? 다른 학교는 없어. 다른 학교도 학교장 추천이 있을 거 아니야. 물론 몇개안 주지만. 영재 못 받아? 아이씨 너무 당당. 넌 수시야 정시야 일단. 수시야? 야 여기 정시 손 들어봐. 나 정시로. 어?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만 수시가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어.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 얘네 오빠도 수시 4개 붙었대. 그치, 재혁이도 엄청 예전에 그런 얘기 했던 거. 재혁이가 원래 나한테 자기 정시로 가겠다고 얘기했었어, 예전에. 그런 얘기 한적 없었어, 너한테? 자기 정시로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수시로 갔잖아. 그러니까 넌 몰라. 아직 2학년도 안 됐잖아. 아저씨, 뭘 끝나기는. 이제 1학년 끝났는데. 아이, 뭔 소리야. 너네 얘기, 네가 그 얘기하니까 인마 뒤에 저기 영재가 웃네. 저런 패배자 같은 새끼. 그러면서, 그치? 안녕, 혜린아. 자, 우리 이제 봅시다. 몇 쪽이야, 초점? 80몇 쪽이야? 이쪽이냐, 뭐. 82쪽이냐? 뭐야? 실전 아니야? 아, 2020년 거다, 씨. 2021년까지. 아, 씨, 미안. 너는 캠핑을 어디로 갔다 왔어? 어디? 영원? 안 추워? 야, 방이면 캠핑이 아니지. 캠핑장 안에 방이 있어? 아, 약간 좀 글램핑인가? 그래도 안 추워. 춥잖아. 이거 있어, 없어? 온풍기. 아, 그러면 지금 무슨 캠핑이야. 그냥 집에서, 야, 그냥 호텔에서 자. 아, 미안하다. 캠핑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지? 고기도 구워먹고, 그지? 뭐 먹었어? 요즘에 밀키트 갖고 와서 먹던데. 캠핑 가본 사람이냐? 캠핑 안 가봤어? 나랑 같이 하자, 둘이. 아씨, 가자. 야, 내가 너 잡아먹니? 아씨, 가. 가서 특급 과외 받고 와. 차 안에서도 계속 영어로 대화해, 개새끼야. 자, 82쪽 채점합니다. 자, 1번에 depressed, 2번에 having finished 발표, 2번에 having finished 발표. 내가 having PP하고 뒤에 어거 뒤에 콤마 동그라미 이렇게 되면 뭐라 그랬어? having PP면 뭐라 그랬니? 아, 얘들아, 제발 좀 대답 좀 한번 해줘. 뭐라 그랬니? 너 방금 들었잖아. 무슨 구문? 아, 분사구문인데 어떤 분사구문? 야, 대답. 아, 과거라고 하면 안 돼. 너 방금 들었잖아. 이 시제 불일치 분사구문입니다. 시제 불일치. 알았지? 써놔, 시제 불일치. 그럼 그 뒤에 have 동그라미, have가 현재야, 과거야? 현재니까 앞에 있는 finish, 이거 원래 문장 바꿔봐. 써봐, 한번. 난 지금 할게 없대. 왜 없대? 한 시간 전에 일을 끝냈기 때문이지, 그치? 자, because, covering, because, 주어 뭐니? 자, 얘들아, 주어 뭐니? 아이고, 동사. finish, 드를 써야 돼. finish, 드 과거 써야 된다. 이게 은근히 힘들어. 진짜 힘든 거야, 이거. 오케이?
그리고 XXING에도 because를 없애고 I를 없애지. ING 할때 애들 대부분 그냥 finishing으로 써버린다고. 그런데 finished랑 have랑 지금 시제가 일치해, 불일치해. 불일치하잖아, 지금. 이해됐니, 지금? 이거 별표 줘놔야 돼. 이런 문제 많이 나온다. 자, 2학년 때, 너네 나중에 후회하지 마. 나중에 내신 할때 후회하지 말라고. 얘 분명히 나온다고, 얘. 오케이? 자, 3번에 closed, 4번에 filling, 5번에 taken, 6번에 left. 틀리신 분. 몇 번? 없어? 자, 7번에 unwanted, bringing, approved, approved, fascinating, caused, wounded, having made. 얘 13번도 별표. 해석해봐. I부터. 시작. 나는 얘들아, shall not이 will not이랑 똑같은 거야. 나는 다신 그거 만들지 않을 거래. 왜? 2년 전에 한번 실수를 했기 때문이지. 맞지? 했으니까 그 실수 다시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런데 2년 전에 실수를 한 것과 나는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을 거. 요 시제가 일치하니 불일치하니? 불일치하잖아. 그래서 making이 아니라 having made가 정답입니다. 야, 이해되니 지금? 자, 원래 문장 써봅시다. 자, 시작. 그다음 접속사 뭐? Because 그다음 I 그다음 made 쓰면 돼. made. 왜냐하면 뒤에 shall not make가 미래니까 made 쓰면 됩니다. 커버리 이해되니? 됐어? 자, 14번에 following 틀리신 분. 11번 봅시다. 11번 보면 이게 왜 짜증나냐면 was 동그라미 쳐봐. was caused, was 동그라미 쳐봐. 이렇게 되면 앞에 있는 have been troubled, been 동그라미. 동사가 두 개가 있어버리잖아. 그치? 동사 두개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는 그냥 과거 분사로 바꿔야지. 맞니? 해석하면 알아. 해석해봐. 몇년 동안? 또 뭐에 의해서? 어떤 공기오염이야? 산업에 의해 발생된 공기오염이잖아. 그치? 그 was가 빠져야지. 야, 얘들아, 이해되냐, 지금? 이렇게 동사 두개 있으면 안 된다. 또몇 번? 자, 그 다음 15번에 exciting, disabled, drawing, bent까지. 몇번 틀렸습니까? 넘겨주세요. 자, 23번에, 아, 내가 이거, 얘들아, 한번더 적어준다. 숙제할 때, 제발 주어랑 동사 찾기. 주어랑 동사 찾아주세요. 알았지? 자, 여기 주어 어디 있어? Observation이 주어 아니냐? 맨 앞에 있는 게 주어야, 얘들아. 그다음 대프트 괄호 어디까지? 대프트 괄호 치는 거야. 종현아, 종현아, 아빠 여기 와봐. 주어는 무조건 명사라고 그랬지, 그치? 명사는 무언가 꾸며줄 대상이 필요해. 동사가 없으면. 그럼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니? 대프트 어디까지 괄호 치니? 탑까지 괄호. 그러면 동사 뭐 써야 돼? is가 정답이잖아, 종현아. 주어를 월드 윈도우스 R로 하면 어떡해. 그치? 맞아. 그럼 해석도 자연스럽게 하려면, 자, 우리 커버리 가보세요. 시작. 옛날 창문들이 at the bottom, 어디가? 아래쪽이 더 두껍대. 뭐보다? 위에 부분보다 두껍다라는 그런 observation, 뭐는? 관측은 is offered, 제공받습니다. 뭐로써? 지지하는 증거로써. 알겠니? 어떤 거에 대한 증거야? 관점이 어떤 관점? 유리가 흐른데, 오버타임, 시간이 흐르면서. 어? 얘들아, 이렇게 유리 이렇게 보면, 여기 유리 보면, 한 100년 지나잖아? 그럼 위에보다 아래가 더 두껍다고. 그 이유가 뭐야? 유리가 아래로 흐르기 때문이래. 이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건물이 100년 지나면 저 위쪽보다 아래쪽이 더 두꺼워지겠지, 그치? 그래서 유럽에 있는 성들 가면 유리가 밑에 쪽에서 두껍다고 하더라고. 유리가 흐르니까. 오케이? 해석 이렇게 했냐, 얘들아? 근데 너 해석한 거 읽어봐. 나 해석 다시 할게.
옛날 창문들이 위보다 아래가 더 두꺼워. 이런 관찰은 굉장히 supporting evidence가 뭐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지, 그치? 어? 유리가 흐른다는 관점, 그치? 되니? 해석이 대충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야, 읽어봐. 네가 쓴거 그대로 읽어봐. 아까 네가 못 읽는 걸 나보고 숙제 해석하라는 게 씨, 장난하냐 지금? 해봐, 읽어봐. 야, 너 읽어봐. 그대로, 너쓴 그대로 읽어보세요. 그럼 두꺼운데 하면 문장이 끝난 거야. 이게 문장이 끝나면 안 되잖아. 계속해봐. 그래도 좀 괜찮다. 근데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해주셔야 돼. 안 돼. 야, 야, 읽어. 벌써 웃길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뭔가 개그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읽어봐, 그대로 읽어. 아, 옆에 보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읽어. 저 봐, 개병신 같이 관찰이 여기서 왜 나와? 야, 너 해서 그렇게 하면 너 진짜 나중에 개고생한다, 진짜 너. 야, 민수 뭐해? 읽어. 저 새끼도 마찬가지지 뭐. 야, 읽어 빨리 그대로 읽어. 유리가? 쟤는 주어를 아예 그냥 무시를 해버렸네. 그냥 주어를 아예 무시했구나. 아, 근데 주어가 뒤로 갔잖아. 근데 규현이하고 민수는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어, 그치? 근데 너는 네글 자체를 모르겠지. 넌 진짜 혼나는다. 야, 해석 제대로 안 해? 제대로 알아, 알았지? 커버를 다음에 시킬 거야. 제대로 하세요. 나 다음에 시킨다. 알았지? 제일 안 되는 거. 일단 B 보세요. B. B 선행사 있어 없어? X 치고 뒤에 주어 동사 주어 뭐니? 아 괜찮으니까 빨리. 얘들아 주어 뭐니? Making flat glass가 주어고 was가 동사고 impossible이 주격보 비동사 뒤니까 됐어? 되니? 그럼 almost 동그라미 별 필요. 이번 성부에서 이걸 틀린 이상한 놈들이 두 명, 세명 있던데. 아, 여기 성부 애들이 세 명밖에 없구나. 이상한 애들이 있는데. 아, 너 틀렸어, 이 새끼야. 틀렸어요. 틀렸어. 야, 비동사다 뭐 나올 수 있어? 주격보 나오지, 그치? 그럼 여기 뭐만 쓸수 있니? 부사 쓸수 있냐, 없니? 부사 절대 못 쓰지? 여기 형용사만 쓸수 있는데, 요즘에 페이크로 여기 부사를 써버려. 근데 이거 부사가 될수 있어. 왜냐면 얘를 꾸며줄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오케이? 결국 주격보는 얘란 얘기야. 이게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 근데 우리 성부 애들이 3명 있거든? 3명 다 틀렸더라고, 이 문제를. 아, 넌안 봐도 틀렸어. 이거 서수형 1번인가 2번인가 그래, 그치? 그래, dangerously 써야 되잖아. dangerously? 그 뒤에가 뭐였니? 아니야, dangerously. 아, 형, effective 했잖아. 아, effective 아니었는데. 아, 아무튼 내가 이거 보면서 정말. 그럼 얘들아, 거기 almost 동그라미 쳐봐. almost 동그라미 쳐봐. 빨리 쳐라. almost가 impossible을 꾸며주는 부사란 얘기야. 거의란 뜻이야, 거의. 알았지? impossible이 주격보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뒷문자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니까 대시 정답이다. 되냐? 그 다음에 C 보세요. C는 앞에 있는 when 동그라미 접속사가 남겨져 있는 친절한 분사구문입니다. 쓰세요. 친절한 분사구문. 근데 분사구문은 반드시 누굴 쳐다본다? 뒤에 있는 주어, glass를 쳐다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glass는 window frame에
설치하는 거야, 되는 거야? 되는 거니까 인스톨드가 정답이지. 반드시 뒤에는 주어를 봐야 돼. 그 다음 목적어 있나도 봐주세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24번에 1번, 25번에 5번, 26번에 3번, 27번에 3번, 28에 3번, 29에 5번. 자, 틀리신 분 얘기해 보세요. 어? 23번 방금 했잖아. 3번. 아이, 진짜. 26번 봅니다. 26번에 A 보세요, A. A 보면, 어, 그치. 여기 봐봐. We tend to, 밑줄. tend to가 동사지, 그치? 어? think 뒤에 대시 없네. We tend to think. 우리 생각한 경향이 있대. There are a lot of viruses. 많은 바이러스가 있대. 지금 주어 동사 다 있잖아. viruses가 주어잖아. 그럼 go가 될 수는 없지. going부터 가로. going around 가로. 앞에 있는 viruses 꾸며줘. 주변을 돌아다니는 이란 뜻이지, 그치? 현재 분사. 되니? 다음 B 주어 어디니? 어? 어, main reason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is가 정답이고. 아, c는 앞에 있는 as 지우는 거야. 빨리 지워보세요. 지워보세요. 그러면, 여기 봐라. are functioning이 무슨 뜻이야? functioning이 뭐야? 동사잖아. 기능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잖아.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거 아니야? ly 써야지, 효과적으로. 맞아. as 내가 지워보라고 했어, 안 했어? 됐니? effectively가 정답이다. 됐어? 오케이. 됐고. 또? 뭐? 아, 22번 앞에 거? 어, C 볼게요, C. 22번에 C도 맞춰봐요. 앞에 뭘 지우세요? 뭘 지우면, 아, 근데 이건 너무 쉽다. 야, 야, interesting의 주어가 누구야? lecture 아니야? 사람의 사물이야. 사물이니까 ing지. 아이, 뭐 이런 걸 물어봐. 아, 그, 감정은 목적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물의 감정은 ing, 사람의 감정은 pp. 오케이? 뭐 이런 거 물어봐. 24번에 C 볼게. C 보면 while은 접속사고 위치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치? 맞니? 그럼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만 보면 돼. 그럼 너 대답했어. 주어 뭡니까, 뒤에? 야, 빨리 얘기해라. 활활 혹은 홀홀 있지, 그지? 얘가 주어네. 어? brings가 동사고. to mind는 괄호치고. 얘 전치사니까. flames가 목적어입니다. 됐어. 뒷문장 완전하지, 그지? 뭐, 목적어나 주어가 없어야 관계대명사 쓴거 아니야. 그래서 while이 정답입니다. 됐어. 접속사 while. 또! 넘겨보세요. 다 물어봐, 다, 전부 다. 이거 풀었냐? 안 풀었지, 그치? 오케이.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92쪽. 내가 얘기했나? 우리 숄츠 찍었다가 얘기했나? 그거 알고리즘 어? 알고리즘 어? 알고리즘 떴어? 선생님 말씀하실 때 떴다고 했는데. 아, 알고리즘. 니네는 못 봤냐? 와, 니네 구독 안 눌렀네, 이 새끼들. 정말 쓰레기들이네. 구독, 우리 커베린 구독자지? 구독 취소했지? 안 했어. 근데 안 떴어. 야, 우리 1600회 나왔어. 뭐야, 아무도 관심이 없니? 그 다음 건 500회 나와. 아무도 관심이 없니? 나좀 있다가 유명해지면 어떡해? 나 얼굴 못 들고 다니면 어떡해? 아씨. 존나 짜증나. 저 새끼, 팩폭 새끼, 진짜. 너는, 야, 내일 학교 가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 알았어? 와서 같이 캠핑 가는 거야. 커베라, 가장 좋았던 캠핑장이 어디였어? 너 갔던 데 중에. 텐트 없이. 엄청 많이 봤잖아. 엄청 많이 갔잖아. 그치? 곰본적 없어? 곰. 곰본적 없어? 너네 얼마 전에 SBS 뉴스 그거 봤냐?
SBS 뉴스 어떤 사람이 지리산 걸어가고 있는데, 어, 못 봤어? 나 이 얘기 안 했나? 지리산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지리산 걸어갈 때 이렇게 둘레길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거든? 계단이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 걷는 길이야. 근데 딱 가는데 계단 위에 어떤 빨간색 곰이 이러고 있어. 밑에서 사람이 그걸 발견한 거야. 그럼 너네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근데 그 사람 용감하게도 핸드폰을 꺼내서 그걸 찍었어. 아, 나 같으면 도망갈 것 같은데, 그지? 그래서 그때 SBS 뉴스에서 그게 나온 다음에 그, 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첫 번째. 첫 번째가 뭘까? 뒷걸음 집쳐야 돼. 절대 등 보이면 안 됩니다. 등 보이면 야생동물들은 무조건 물어. 그렇지 않을까? 등 보이면 무조건 물는 거야. 그지? 뒷걸음 쳐야 돼,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렇게 몰래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두 번째. 죽은 척 한다 죽여버릴 거야. 저 무슨, 죽은 척 하면 무조건 죽습니다. 알았지? 세 번째. 두 번째. 핸드폰 꺼내지 않습니다. 자극하면 안 돼. 소리 나잖아. 찰칵 소리 나면 막 뛰어듭니다. 죽은 척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무 위로 또 올라간다는 새끼 있어. 나무 위로 올라가고 막 발로 차면 된다. 뭐 이런 새끼들이 있어. 안 돼. 나무는 곰이 훨씬 잘 탄다. 니네들이 상상한 거 이상으로 잘 타거든. 혹시 공격을 당한, 마지막이 뭐였냐면, 혹시 공격을 당한다면, 맞서 싸워라. 그게 뉴스에 나온 내용이야.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죽거든. 맞서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얘기했나, 이거? 너네 패딩 입고 있잖아. 패딩을 이렇게 펼쳐. 변태처럼. 그럼 몸이 커 보일 거 아니야? 그때 발을 세우고, 와! 와! 어, 진짜요? 이거밖에 없대. 그래서 내가 바로 유튜브 찾아갖고 곰 vs 뭐 휴먼 이렇게 쳐봤거든? 곰 파이팅? 쳐봤는데 진짜 곰하고 싸우는 그 사람들이 있더라고. 대부분 다 죽었어. 근데 실제로 싸우면 죽는데 곰들이 대부분 도망갔다고. 사람을 보면 계속 우우 이렇게 하면 도망가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도망가면 다행? 오 했는데 다가온다. 그럼 넌 죽었어. 그리고 존나 빨라. 어, 진짜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예전에 그런 그 유튜브 본 적 없냐? 어떤 사람이 산속 이렇게 바이킹, 뭐지? 바이크 타고 가고 있는데 뒤에 딱 여기 고프 여기 달아놓고 못 봤어? 뒤에 뭐가 두둑 소리 나는 거야. 뒤를 봤더니 곰이 존나 그래서 오 씨앗 하면서 와! 했는데 두둑 오 씨앗 그거 못 봤어? 어, 자전거 타고 간 거. 합성 아니야? 합성이야? 말이 야, 합성이라기엔 너무 진짜 너무 잘한 거 아니야? 곰이 막 이렇게 막 쳤더라고. 못 봤어? 합성이야? 자, 봅니다. 자, 여기 1번 보세요. 1번, 아이고, 이거 왜 좋았냐. 자, 여기 복습노트, 여기 보세요. 복습노트. 복습노트 세 번 적어오시고 어, 첫 번째 이거는 그냥 빠르게 합니다. 이거는 뭐 적을 필요 없어. 거기 이어동사 보여? 이어동사 밑줄 대명사가 어디로 와야 돼? 써놔. 대명사 가운데로 이렇게 써놔. 대명사가 이어동사라는 거는 어, 예를 들어서 어, pick up처럼 이렇게 두 개가 이어졌다고 해서 두 개 이어 동사야. 오케이? 그럼 목적 어디만 올 수 있다? 아니야. 목적 여기 둘 다 다 돼. 목적어 1번, 2번 다 된다고. 어? 여기 봐. Pick the phone up 괜찮아. Pick up the phone 괜찮고. 그치? 근데 대명사는 어디에 올 수 있다는 얘기야. 대명사는 중간에 올 수 있다고. 대명사만. 오케이? 자주 놓치니까 좀 대명사는 중간에 와야 됩니다. 이거 한번 적어주시고 됐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줘봐. 복습노트 줘봐. 땡큐. 야,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는 누구 꾸며주니? 대답.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야. 근데 분사 꾸면 누구 꾸며주니?
앞에는 주어를 꾸며주고 있다. 주어 동사가 아니라. 되니? 그 다음에 나 보세요. 능동 다 얘기해봐. 능동. 그냥 동사 능동이고 또 have been ing 능동이고 또 아 대답. 어? 그냥 ing 능동이고 또 to 부정사가 능동이 될 수 있고. 자 수동 다 얘기해봐. 시작. pp 과거분사 또 have been pp 좋았고 또 to be pp 또 그냥 pp 랑 BPP. 그런데 그냥 PP는 조심해야 돼. 왜? 뭐랑 똑같게 생겼어? 과거 동사랑 똑같이 생겼잖아. PP가. 이해되니? 오. 그 다음, 부대 상황. with 명사 ing.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시작. with my finger pointing. 시작. with my arms crossed 혹은 folded. 그치? 시작. with my legs crossed. 얘들아, 눈 감은 채로. with my eyes closed. 그래서 이거 PP, ING 문제 많이 나옵니다. 부대 상황. 알았지? 뭐뭐 한 채로. 오케이. 여기까지. 이거 뒤에 좀 주세요. 저 잘생긴 오빠 좀 주세요. 저 오빠 지금 봤어? 두 손으로 받았어. 네가 좀 무섭나 봐. 그치? 방금 받았는데 두 손으로 받았어. 아, 예의 바른 청년이네. 자,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는 여기 봐라.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얘들아, 제기대명사가 내신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제일 어려워. 왜? 제기대명사는 반드시 뭐 봐야 된다 그랬어? 그렇지. 제기대명사는 무조건 해석해야 되는 문제거든. 왜 그러냐면 주어랑 목적어랑 같아야만 제기대명사 쓰는 거지. 같은 거 알려면 해석해봐야 돼. 그래서 제기대명사 문제가 제일 어려워. 오케이? 나 맨날 자 she looks at her 맞아 틀려? she love her 맞아 틀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 she loves herself도 됐지만 she loves her도 됐잖아. 얘네들은 다른 거잖아. 이해 돼 안 돼? 그치? 그래서 반드시 해석해봐야 된다. 제기대명사 봐봐. 아,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가 제기용법이 있고 강조용법이 있거든? 강조용법은 생략해도 되는 거야, 생략해도 됩니다. 알았지? 봐봐, 거기 봐봐. 1번 보세요. 아, 2번. You need to wear a mask 해서 너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있대. 뭐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여기서 yourself는 맨 앞에 있는 you랑 같은 사람 맞니? 맞잖아. 근데 이렇게 쉽게 절대 안 나온다. 어? 밑줄 쳐놓고 힘셀프하고 맞나 틀리나 4번 딱 써놓는다고. 자 밑에 거 해석해보세요. 시작. 셰익스피어는 스스로 연극에서 연기한 거지. 근데 손가락 가려봐. 힘셀프 손 가려봐. 없으면 말 돼 안 돼? 아 생략 말 돼 안 돼? 되지? 그럼 얘 강조용법입니다. 써보세요. 강조용법. 자 마지막 여기 보세요. 나봐. 자 처음에 무조건 원. 오케이? 자 얘는 나는 세 명의 딸이 있다. 얘는 세 명의 딸이 있다. One is doctor. 그 다음 얘는 another. 단수. 얘는 the other. 왜? 마지막 하나가 하나니까. 되니? 자 그러면 얘는 one. 얘는 another. 너 몰라 이거? 알아? 그럼 대답하세요. 얘는 대답. 원. 얘는. 대답. 안다며 개새끼야. 자 다시. 하나 단수일 땐 another. 하나 단수일 땐 on이 있잖아. on other. on은 단수일 때만 쓰는 거야. an. on apple처럼. 알았지? 그래서 단수일 때는 another. 복수일 때는. 아니야. other이지 other. 디아더는 나머지 전체일 때. 근데 나머지 전체가 두 개 이상이면 디아더를 쓰고 하나면 디아더이고. 이해 돼 안 돼? 자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얘는 썸. 처음엔 썸. 오케이? 이 새끼들 졸라 못하네. 다시. 얘 원. 얘는 another. 그치? 하나니까. 또 얘는
하나인데! 아, 이거 보는 진짜 시청자들이 너네들 존나 욕하겠다. 빡대가 이 새끼들. 다시 얘는? Another. 얘는? Another. 얘는? Others. 제발. Others. 제발. 복수. 이 싸브라 새끼들아. 얘는? Others. 그치? 얘는? Another인데 얘 마지막 하나가 단수야, 복수야? 단수니까 the other. 이렇게 되면 the others가 되는 거라고. 얘 맞추면 집에 갑니다, 이제. 아, 집에 가는 거 아니지. 자, 너. 섬 뭐죠? 섬, 섬, 섬.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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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쓰라고, 이 새끼야. 얘는? 얘. 어나돌. 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포기, 이 새끼야. 그래서 3번 보면 원, 어나돌, 디아돌, 디아돌 이렇게 나왔잖아. 오케이? 그냥 이렇게만 해봅시다. 어나돌 뒤엔 단수고, 그러니까 단수 앞엔 어나돌이고. 다시 여기 봐라. 거꾸로 해야 돼. 여기 봐라. 세 번째, 단수 앞엔 뭐다? 어나더리고. 그렇잖아, 하나니까. 복수 앞에는? 아니지, 씨. other 플러스 복수고. 근데 the other 뒤에는 뭐가 된다? 단복수 다 되는 거잖아. 근데 니네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단복수 다 되는 거잖아. 왜 나머지 전체가 많으면 복수고. 야, 여기 봐. 얘는? 원, 얘는? 디아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일 땐 원 디아들이라고. 알았지? 됐어? 그 다음 4 보세요, 4번. 이거 별표 3개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진짜 시험 많이 나온다. 여기 밑에 있는 이치 뭐야? 이치는 대명사의 단수 형태잖아. 복수 형태는 뭐니? 대열 아니야, 대열? 그치? 그래서 단복수로 물어보면, 얘들아, 이치나 대열에 밑추쳐져 있잖아? 얘는 단수냐, 복수냐 물어보는 문제다. 알았냐? 어? 그리고 나 보세요. 자, 지금부터 물어봅니다. 여기 봐. 봐봐. 지금 내가 뭐가 틀렸는지 맞춰봐. 한국말로 할게. 알았지? 핸드폰의 가격은 컴퓨터보다 비싸. 이거 틀린 문장이야. 한국말로 맞춰봐. 핸드폰의 가격은 컴퓨터보다 비싸. 뭐가 틀렸냐? 컴퓨터의 가격이라고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가격이 두 번 반복되지? 그래서 핸드폰의 가격은 컴퓨터의 그것보다 비싸,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시 여기 봐. 집중 봐봐. 이번에 가격들로 할게. 컴퓨터의 가격들은 원래 프라이시스가 맞다. 핸드폰의 그것들보다 비싸지? 이때 뭐 쓸까? 그것들. Those of computer 써야 된다고. 아, 지금 이해되냐? 어? 다시. 용진이의 키는 커베리보다 커. 틀린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용진이의 키는? 대답. 커베리의 그것보다 큰 거야. 그것은 키를 대신 쓴 대명사잖아. 아, 이해 돼? 안 돼? 봐봐. 봐봐. The solutions, 커베리 해석. 시작. Sophomore 2학년. 시작. 해결책들이 된 별표. 된은 세모 병렬돼야 돼. 뭐보다? 1학년에? 1학년에 그렇지. 그것들 별표, 도수 별표. 도수가 뭘 얘기하는 거야? 솔루션스를 얘기하는 건데 얘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잖아. 그치? 진짜 많이 나온다. 알았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숙제 드립니다. 숙제. 88쪽부터, 그래마, 88쪽부터. 아닌데? 88쪽 내가 풀어오라고 했니? 풀려 있어? 그럼 왜 오늘 내가 여기 왜 안 풀었다고 했어? 안 풀려 있지? 88부터 97까지 풀기.
근데 97쪽에 4번, 5번, 6번, 8번. 5번, 6번, 8번. 얘들아, 주어 동사 찾기, 제발. 그다음 단어 다 써주세요. 아이, 야, 그런 거 하지 마. 4, 5, 6, 8. 그런 거 하지 마. 우리 지금 방학이야, 얘들아. 방학 때는 좀 열심히 해야지. 고등학교 2학년이야, 얘들아. 그치? 우리 자꾸 하나 빼서 뭐, 너한테 도움 돼? 하나 빼면? 나눠서 해, 나눠서. 집중력 향상이 무슨 상관이야? 연습을 더 시키는 건데.